안녕하세요. 파워앤디스크리트 FA 전인웅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평가보드인 STVL DPS-T PFC1은 디지털 역률보상 기능과 돌입전류 제한 기능을 갖춘 3.6kW 브릿지리스 스탠폴 PFC의 평가보드입니다. 이 설계는 최신 ST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구성되었으며 SIC MOSFET, SCR, 절연 게이트 드라이버 및 32비트 MCU가 적용되어 있습니다. 이 평가보드는 72kHz에서 구동되는 풀 디지털 컨트롤 토템폴 PFC를 제공합니다. 이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전기자동차용 OBC, 차징스테이션 및 각종 산업용 어플리케이션, 그리고 서버나 통신용 전원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솔루션입니다. 그리고 메인 스위칭 소자로 SIC MOSFET을 사용함으로써 높은 피크 효율 및 방열 성능뿐만 아니라 제품의 수명과 신뢰성을 높였습니다. 또한 평가보드에 적용된 SCR을 이용한 돌입전류 제한 기능은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NTC와 릴레이를 모두 전원보드에서 제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돌입전류의 크기를 전용 소자 없이 프로그램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원보드의 소용화 및 부실내성이 필요한 응용 분야에 매우 적절한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st.com이나 대리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